단도 직입 인터뷰. 오늘은 광복절 특집으로 미국 가문이지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이면서 6.25 참전 용사로 활약했던 닌튼가의 후손인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셨고 또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이셨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선대에는 한국 사랑이 매우 특별했던 분들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제 1912년도에 이제 독신으로 선교사로 오시는데 이제 3.1 운동을 19년도에 보시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미국의 특사로 가서 일본 경찰의 잔혹감을 고발을 했습니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후에 이제 인천에 세관장을 하고 또 사실 외삼촌 어머님 동생이 장진우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도 한국하고 같이 했고 어려운 때도 같이 함께 한국을 지켜주는 그런 일에 좀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선대 공로와 함께 교수님의 업적도 보태주셔서 이 집안이 특별 기화 케이스가 돼서 이제 다 한국인이 되셨는데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조상만 잘 만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제가 받은 선물이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 은혜를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의료의 한류를 일으키려고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큽니다. 린튼 가문이 또 대전 지역과도 인연이 깊더라고요. 네. 할아버지께서 한남대학교 설립하셨고요. 네. 교수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또 대전 지역에도 거주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남대학교는 이제 6.25 후에 그 당시에 대덕군 오정리, 지금 오정동입니다. 대전에. 거기에 사과밭, 배밭에 이제 터전을 잡아서 56년도에 한남대학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 학교도 같이 설립을 해서 제가 사실 70년도에 6년 동안 그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인연이 깊고 대전의 인심도 너무 좋고 충청도도 많이 사랑하게 됐고 또 한남대학이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어떤 마지막 한국에 기여한 선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신 닌튼 가문을 보면 아마 교수님께서는 광복절은 너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매번. 매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늘 주장했던 거는 자유는 독립은 피와 땀 때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된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그 좀 철이 드니까 정말 귀한 말이구나.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한국 사람을 믿었어요. 한국인의 그 저력과 가능성을 보고 아마 살아계셨으면 두 분 다 굉장히 뿌듯하게 기분 좋아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